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친구한테 왔는데, 왜 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라이트 라켓 노 모. 에이. Sup guys, how you doing? Sup. Happy 추석, man. Yo guys, happy 추석, bro.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아, 오늘 일정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동네 탐방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What do you say, brother? 일단 얘기 저 방에 와서 하지 마세요. 예. 누가 결혼하든 나랑 뭔 상관이야. 씨, 난 혼자인데. 아, 죄송해요. 아, 내가 너무 격했죠, 방금. 아, 죄송해요. 혼자 오래되면 이렇게 돼요. 아, 혼자 오래되면 그렇게 돼. 아, 이해해주세요. 예. Oh, fuck, I'm sorry, man. 혼자 오래된 사람한테 가서 누가 결혼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파자마야, 오늘 영상도 기대한다. 아, 중간중간에 재밌는 요소를 많이 집어넣으란 말이야. 쉴 틈 없이. 어, 파자마 화이팅 해. 자, 여러분들, 이제, 가오슝. 아, 가오슝, 이제 우리가 슬슬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말이야. 가오슝, 우리 어디로 가볼까나? 동네 탐방 살짝 해볼까, 우리? 동네 투어 하다가 뭐, 야시장 나오면 뭐, 살짝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고, 뭐, 그런 거지. 우리 슬슬 나가보시겠습니까? 나 오늘 좀 멋있는데? 요 앞에 그 프라다 슬링백 한 개 딱 있으면 끝인데. 아, 나 키 챙기고. 레고. 뚜뚜뚜뚜뚜 레고 라이트 라켓 얼. 아, 호텔 밑에 바로 이런 데가 있네. 어? 아, 너무 좋다. 오, 사람 되게 많아. 야, 사람 되게 많은데? 술도 팔고 볶음 요리들도 팔고. 아, 이게 딱. 어? 야, 그래도 뭔가 이 도시에는 활기가 좀 있어 보여. 어, 불 바뀌었다. 건너자.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냥 뭐 직진해볼까? 여긴 어디지요? 여기는 어딥니까? 아, 뭐 그냥 가보는 거야. 그냥 가보는 겁니다. 신죄장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가깝네 여기서? 가오슝의 명동 같은 느낌이라고? 신죄장이랑 리우거 야시장이 둘 다 옆이야. 가보지 뭐. 어, 오토바이 수리장. 여기는 헬스장이야? 헬스 기구를 파는 데야. 어, 여기 헬스 기구 파는 데네. 레고. 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묵는 호텔이에요. 여기가 제가 묵는 호텔입니다. 쿨, 에?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돗물 공원이래. 여기는 수돗물 공원. 오늘 텐션 좋으시네. 아, 아까 낮에는 안 좋았어. 아, 낮에 피곤해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아까 사우나 갔다가 살짝 좀 방에서 쉬었거든. 한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어우, 너무 개운하다. 아, 이 앞에 뭐 이렇게 좀... 이게 사람이 많은 건가? 뭔가 북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아, 사람이 뭔가 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어. 르어차 어디엔 있네 여기. 어? 요런 데 알아뒀다가 밤에 야식 타임에, 어? 야식 싹 먹으면서 뭐 맥주 한잔 할 때 요런 데 너무 좋지. 저 앞에 보이죠? 유엔치 르어차오가 대만 스타일의 볶음 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볶음 요리 한 개에다가 맥주 한잔 하면서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뭐, 아, 끝나지. 어허. 오빠 왔어? 오빠 왔어? 나이키가 이렇게 큰 매장이 있는 거 보니까 센터가 많네요, 여기. 어우, 나이키 매장 겁나 크네.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내 신발. 어, 왜 이렇게 비싸? 아, 뭐, 이샤나, 맨 내가 시에시 따져도 막. 어어, 차 홍별라. 쟤 따 도셔, 저, 아, 제가. 2件就6折了 아, 7折 여러분들 여기 한 개만 사면 30% 세일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큐트. Thank you. 여기 신발 한 개만 사면 30% 세일인데 옷이랑 같이 사면 40% 세일이래. 이건 내 신발인데 나 이거 사러 온다. 나 이거 나중에 무조건 사러 온다 이거. 이건 내. 어? 우와. 아니 친구. 아, 근데 이건 세일을 안 하네. 야, 이걸 세일을 안 하네. 야, 이것도 한국의 품절인데. 그럼 나중에 와가지고 요거랑 뭐 옷 같은 거 한 개 사지 뭐. 어, 옆집에 바로 또 나이키가 있네. 오, 뭐야, 나이키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야, 나이키가 뭐 이렇게 따다따다 붙었냐. 여기 사람들 나이키를 그렇게 좋아하나? 오우, 나이키 또 있어. 야, 나이키 네 개째야.
뭐지? 아 여기 맞네. 오 여기 여기가 신주회장. 여기 신주회장이네. 맞네. 어 신주회장. 어. 아 근데 명동이랑 비교해서는 사람이 진짜 터무니없이 적다. 여기 타이거 슈가 있네. 타이거 슈가. 여기 타이거 슈가. 한국에 요즘 개 핫하잖아요. 타이거 슈가. 어 여기 약간 좀 편집샷 이런 느낌 나는데. 한번 볼까? 살짝만 볼까? 뭐 어떤 옷 파는지? 아프단 팔자마. 촬영 안 된대요. 아이고 이 친구 안 덥나? 안녕하세요. 안 더워요? 니 부르마. 还好. 니 부르마. 还好啦，因为里面气温比较薄一点。但是天气很热。这也没有很厚啊。我是来自韩国的YouTuber。 I'm doing live streaming. 啊 ？Live show 直播。 直播？啊，这是直播。 아, 한국어 直播? 어, 이건 저 라이브 채팅.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친구한테 왔는데 왜 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 제가 봤던 많은 것은 像 대만 지 단체와 하여 모터车 하여 像 니这样的 대만人 会穿的 稍微 厚一些. 왜什么呢? 사실 我 理解不了, 因为很热, 你知道吗? 我都恨不得把这衣服都脱掉. 这么热，为什么会穿的那么厚呢？有些的人会穿的很厚，为什么会这样？应该在台湾，大家都习惯了，习惯这个温度，所以早上更热的话，晚上就穿。是吗？是吗？你现在不会热吗？就还好。没有流汗吗？没有，我现在后背全是湿的。应该是韩国比较冷吧？啊，那边冬天会很冷。 여러분 내가 방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잠바 입더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이 온도에 이미 적응이 돼 있대.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덥잖아. 그때는 그냥 반팔을 입지만 저녁 때면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온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두꺼운 옷을 좀 입어준대요. 谢谢. 谢谢你的 정实的答案. 오케이 오케이. 谢谢谢谢. 바이바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아 왜냐하면 대만에 봐봐 지금 저 앞에 저 친구는 가죽 자켓이야. 저 가죽 자켓 입고 가는 친구 보입니까? 가끔씩 진짜 좀 두꺼운 옷을 입는 친구들이 있어. 어 근데 방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도 일리가 있어. 아침에 점심에 이거보다 훨씬 덥잖아. 그때는 덥게 입고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온도가 바뀌고 떨어지니까 그때 맞춰서 좀 두꺼운 옷을 입어주는 거래. 그리고 이미 이 온도에 적응이 돼 있대. 방금 그 친구 얼굴 뽀송뽀송해요. 땀이 한 개도 없어. 나 지금 등 다 젖어 있거든요. 어, 난 진짜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아 여기도 신주회장이 저 맞은편에 이어 옆 맞은편에도 또 한 개 있네. 글자 보이죠? 신주회장 보이죠? 아 내가 인솔자 같다고요? 자 따라오세요. 아니 최 빨리. 자 따라오세요. 아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천천히. 자 이따 15분 뒤에 여기서 모일게요. 아 근데 오늘은 평일. 어 뭐야 이거 맥도날드에 줄이 한 30명 서 있는데 왜지? 왜? 왜? 왜일까? 야 무슨 한 보따리씩 사가는데? 왜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 아 원이샤 저변 왜 저번 바이스 뭐 장도야? 요즘은 보동마 마이당러 어? 아 마이당러 왜 저번 요새 마이당러 바이스 뭐 장도야? 点餐 什么야? 点餐而已. 아 对啊 是 点餐 요즘은 特别 보동마 没有特别活动. 台湾人这么喜欢吃麦当劳? 这个时间. 아, 这个时间. 그렇구나. 이 시간에는 대만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많이 먹는데. 아, 주보 주보 주보. 아, 나 한국. 한국 주보. 한국 평타이 주보. 他们知道吗?听得懂吗? 아, 没有,我跟你讲的话,我给他们翻译. 아, 对对对对. 我是环游世界的主播. 这次来台湾. 你要买一箱吗? 没有,我不会在外国吃麦当劳。 对对，不一样是不一样，但是麦当劳就是麦当劳嘛，麦当劳就是麦当劳而已。 logo 一样没错。 好了，那 OK OK OK， 祝你夜宵愉快。嗯，麦当劳的가 야 맥도날드에 왜 이렇게 줄 서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간은 그냥 맥도날드에서 줄 선대. 이 시간이 여기 지금 시간으로 10시거든요. 그리고 어, 잠바를 둘이서 잠바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럼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야 저런 잠바 입으면 저거 안 덥나? 저거 진짜 더워 죽어요 진짜. 야상 봤어 방금? 난 저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근데 대만 사람들이 야식을 되게 많이 먹어요.
야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왜 하필 맥도날드야? 난 그게 너무 신기하죠. 이제 이거 대만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되게 유명한 걸로 알거든. 고고로 이 스쿠터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 그 충전하는 건데 요 브랜드의 요거 스쿠터를 몰잖아요. 이 스쿠터 타고 가다가 전기가 떨어졌다. 그럼 요런 충전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 배터리를 여기 넣고 새 거 한 개 끄집어내가지고 꽂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 이거 시스템 너무 좋아. 나 이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한국에서는 왜 스쿠터 이런 게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을까?